Taskmaster. 자, 의정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화단철거. 자, 2,500에 2,500, 2,200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고 현재 지금 스톤 코트로 이번에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 화단을 철거하고 일단은 요 맞박은 이렇게 벽타일을 이렇게 붙일 예정이고요. 자, 다행히 화단 바닥이랑 이제 뭐죠? 베란다 바닥이랑 거의 아주 살짝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일을 붙일 300가 타일을 붙일 예정입니다. 자, 여기도 붙일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단 철거 및 바닥 타일 300가 시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안에 철근이 이제 제법 들어있을 거예요. 사실 그 공사할 때, 뭐, 부시는 것보다는 이제 철근을 제거하는 게 시간이 이제 가장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단 철거 타일 시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철거 및 타일 시공.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3분 정도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맞박을 이렇게 붙여줬고, 자, 여기가 이제 이 자리가 딱 화단이 있던 자리죠. 이렇게 있었는데 저기 이제 벽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여기는 위에 덧방 다 타일 철거하고 다 걷어내고 이렇게 300가 타일을 붙였습니다. 자, 여기 맞박을 또 실리콘하고 글루건 조합으로 붙였고요. 저기는 압착으로 하면 아무래도 그 결로 현상 때문에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리콘 글루건 조합으로 붙였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300가. 자, 이렇게 해서 화단 철거 및 타일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그 급결로 붙였기 때문에 금방 이제 지금 점심 먹고 와가지고 올라서 지금 매질 놓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기는 보다시피 벽이 완전히 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란다 화단 철거 타일 시공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야, 이렇게 머리 많은구나.
야, 장난이다 이거. 카메라 카메라. 오, 장난하냐? 자, 여기는 속초 앞바다. 배 타고 지금 한 20분 정도 왔고, 저기가 설악산 속초고, 저쪽이 이제 고성 금강산 쪽이고, 자, 이쪽이 이제 니폰 일본 쪽이죠. 자, 여기 낚시를 지금 이렇게 내렸고, 자, 지금 낚시를 이 사람도 지금 배따랑 낚시꾼이죠, 이 사람. 배타랑 낚시꾼인데 멀미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낚시를 내렸습니다. 아이고. 오씨. 저기가 이제 속초. 기관실. 아이고 이거. 뭔데 이거? 마가산인가? 오다가 산 두 점 나오겠다. 가까이 찍으면은 오자고. 복인가 복인. 소리 내어 흐르는.